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우리 2019년도 손해상사 2차 책임근재, 앞으로는 이제 책임근재라고 할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 책임보험이 근로자 재해보장 보험의 이론과 실무 너무 맑히니까 그냥 책임근재라고 할게요. 책임근재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험 보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께 환영하고요. 아무쪼록 그 일찍 시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시간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년에 다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제 동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1월 달을 잘 보내셔야 돼요. 11월 달을. 예. 왜 그러냐면 11, 12월 달을 잘못 보내면은 이때 준비가 좀안돼 있지. 2차 과목들 준비가 안돼 있으면은 내년도에 1차는 뭐 웬만하면 붙어요. 웬만한 한 3개월 정도 하면은 붙거든요. 근데 문제는 1차 끝나고 그 이후에 시간이 한 3개월 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그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냐? 예. 옛날에 두 과목 할땐 괜찮았어요. 2014년도 이전에 13년도까지는 뭐 3개월 반이면 소위 말해서 떡을 친다고 하죠. 예, 충분한 이제 뭘할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되는데 이제 4과목이 되다 보니까 3개월 반으로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11월, 12월 달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지 내년도에 이제 한 번에 끝을 낼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동차 학교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과목이 네 과목으로 늘었다고 해서 힘들다고 생각할 건 아니에요. 주변에 보시면은 동차 학교 가신 분도 꽤 많고 단기간에 동차 학교 가신 분도 꽤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이야 이제 전업 수험생이겠죠. 이제 학교 공부하면서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뭐 휴학을 하고 이제 올인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히나 뭐 또는 다른 직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을 해야 되는 분들 가끔 보면 이제 뭐 전업주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는 뭐 일을 하시다가 잠시 쉬는 타이밍 있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다른 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뭐 전업주부가 집에서 밥도 안할수 없잖아요. 네, 저도 밥해요. 저도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기는 제가 안 돌려요. 네, 아들내미 시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또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11월, 12월 달을 잘 활용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합격의 영광을 할 수가 있고요. 저도 어제부터 이제 우리 내년도 강의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1차 과목 시작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요옆 강의실에서 우리 그 실무수습생 예, 합격하신 분들 그중에는 이제 뭐 실제 업무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험법 적용받지 않는 공제조합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 실무 면제가 안 되거든요. 우리 1차 면제 안 되듯이 실무수습 받아야 돼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타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요즘 학생들은 좀 조금 뜸하더라고요. 실무수습을 굳이 학생들은 받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저도 왜 취업 목적이니까 취업한 이후에 이제 회사에서 실무하고 면제 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험사들이 굳이 취업 준비생으로 들어왔는데 자격증 갖고 있다.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합격은 좋아하죠. 합격은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실무수습 받고 왔다?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합격증이나 자격증이나 똑같아요. 동등한 요건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굳이 실무수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뭐좀 좋은지 저는 권장하는 게 가능하면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원소사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보험사에 들어가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주변에 혹시 실무하시는 분들 그 있으면은 차이가 좀 나요. 보험사에서는 후배가 들어오잖아요. 내림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이제 OJT를 시켜요. 왜? 이 사람을 빨리 저기 인간을 만들어야 돼. 아직 애기야. 인간을 만들어서 뭐예요? 내 일을 줘야 되거든. 이제 일을 하라고 시키기 위해서 빨리 가르친단 말이에요. 조건부도 없어요. 자기가 배운 거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탁사나 아니면 독립손해사정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교육되면 되죠. 어느 정도까지 되는데 아주 디테일한 건안 가르쳐줘요. 만약에 독립에 계신 분들이 자기 영업 노하우를 후배한테 알려주겠어요? 잡아먹히려고. 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어떤 좀 전문적인 영역 있죠? 그럼 그런 부분은 일을 안 맡겨요. 본인이 해요. 왜? 그거를 내가 놓는 순간, 예, 회사에서 위치가 흔들려요. 내가 퇴사하는 그날까지 그 일은 내가 해야 돼. 예, 그런 게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러진 않아요. 빨리 인간 만들어서 일시켜야 돼. 그래야지 내 배당 하나라도 주게 되고 내 클레임이라도 처리하고 이 친구가 클레임 처리할 때 사고를 안 치죠.
후배가 문제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선배들이 가서 뒤수습해야 되잖아요. 관리자들이 뒤수습해야 되고 하니까 교육들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규모나 이런 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도 그래요. 먹고 살만 해야지 사람이 일단은 입에 풀칠을 해야지 뭔가 교육을 하고 싶죠. 뭔가 받고 싶죠. 여유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는 안 그랬지만 자기가 못 먹고 뭐못 입어도 아이들 교육시키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거죠. 교육률이 높아서. 이제 그런 거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그렇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진 않다고요. 회사가 힘들면은 교육 예산 줄입니다. 제가 아는 모 회사는 아예 손해사 형사 교육을 아예 안 시켜요. 니네가 알아서 해. 뭐 사장님이 바뀌신 다음에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예, 투자 대비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안 나오면은 과감하게 줄이는 게 교육 예산이에요. 교육 예산. 왜? 교육이라는 거는 지금만 시켜도 결과가 바로 도출되지가 않아요. 지금 시켜도 결과가 바로 도출되지가 않아요. 뭐 자격증 시험이야 합격생이 나오기 때문에 도출이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몇년안 시켰다고 기본적인 베이스 합격생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인들도. 그럼 나올 만한 사람 나온단 말이에요. 또 교육을 더 시킨다고 해서 거기서 플러스 2, 아, 죄송해요. 곱하기 3 되진 않아요. 예. 그런 게 교육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예산이나 이런 거할때 가장 먼저 치는 게 교육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초 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은. 예. 그렇다 제가 뭐 교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예. 저도 이제 교육을 상당히 왜 하나, 예. 쓸데없는 교육 왜 하나 많이 했는데 이게 나중 되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회사에 있을 때면은 진짜 어떻게 그 순간에 볼 때는 쓸모없는 교육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지만 요 교육은 이런 지금 시간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당장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되니까. 써먹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교재가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요. 원래 목차를 좀 제가 카피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목차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 주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교재는 챕터 1부터 4까지로 되어 있어요. 챕터 1, 2, 3, 4. 네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네 개의 챕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때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쪽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어떤 행위를 했어요. 뭘 실수로 그 물건을 던졌는데 갑이 던졌는데 을이 맞았어요. 그러면 을의 눈탱이는 밤탱이가 되겠죠. 예, 물건 말고 야구공으로 할게요. 야구공으로. 야, 잘 받아 하고 딱, 아, 야구공으로 하면 좀 오해될 수 있으니까 물건이라 할게요. 예, 물건을 던졌는데 이 친구를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맞았어. 그때 눈이 맞은 거예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거예요. 예. 아니, 양쪽 눈을 말해서 팬더가 된 거예요, 팬더가. 예, 까맣게 멍이 들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다쳤겠죠? 부상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부상을. 예. 그러면 이 친구가 한 행위 있죠, 행위. 행위. 어떤 행위를, 뭔가 물건 던진, 예. 리얼하게 해드릴까요? 던져볼까요? 예. 행위. 그럼 이 행위면, 을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다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나 다치게 하면 가만히 있어요? 석가모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예. 그래,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지고 모든 걸 초월하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럼 뭐예요? 예. 물어내 하면 양반이고, 예. 심하면 어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도 맞아봐. 던지겠죠? 예. 그러지 않, 그러면 안 되고, 을은 갑한테 그렇죠. 야, 나 다쳤으니까 물어내. 그렇잖아요. 앞에는 커피 있는데 제가 이거 갖다가 쏟아요. 그럼 이분은 아무 말도 못 하겠죠, 강사니까. 근데 원칙은 어때요? 물어내라고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뭔가를 할거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손해배상 청구예요, 손해배상 청구. 나에게 입힌 손해를 네가 물어내라고 청구를 할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은 갑은 을한테 을이 부상당한 것만큼 물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해갖고 다시 뭔가가 오겠죠. 이거를 손해배상이라고 해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칠판이 바뀌어서 좀 어색합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하도 이 빚받아야 된다고 클레임을 걸어갖고 전체 학원 다 이걸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껄끌끌끌해요. 부드럽게 나가진 않고. 그러니까 즉, 을이 갑에게 하는 게 손해배상 청구고요. 갑이 을에게 하는 게 손해배상이에요. 배상. 요거를 어디서 배운다?
오늘 이 시간에 배웁니다. 챕터 1에서 배워요. 챕터 1에서. 그럼 어떤 행위들이 이런 책임을 지냐, 이런 거 있죠. 이런 관계. 뭐 손해배상 청구를 언제 하냐. 뭐 이렇게 했을 때 갑이 책임을 지냐 안 지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오늘 두루 챕터 1에서 다룰 겁니다. 이게 챕터 1이고요. 다른 색을 갖고 올게요.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지금 을이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었죠. 그럼 당연히 누가 봐도 부상을 입었으면 병원 치료 가겠죠. 난 치료한 것도 자연 치유가 돼요. 뭐 영화요, 영화? 갑자기 쫙 베고 나면 뭐 아무, 그럴 수 없잖아요. 병원 가서 뭐 찢어졌으면 꼬매거나, 뭐 어디가 부러졌으면 수술하거나, 또는 기부수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캐스트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할 텐데, 그런 부상을 입게 되면은 치료비도 나오겠죠, 치료비. 그리고 이 사람이 입원했어요, 병원에. 그러면 나는 입원한 동안 일해요? 직장에 출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휴업 손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휴업 손해, 일을 못해서. 그걸 이제 법원에서는 일실 수익 또는 일실 수입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수입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수익이라는 말보다. 예. 근데 이 일실 수입은 두 가지를 표현해요. 우리가 말하는 치료기간. 치료기간에 못한 것도 있고요. 이 사람이 치료가 끝났어요. 하지만 어때요? 예, 저같이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아, 모르시는구나. 예, 모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작년에 그 강의할 때, 그 아니죠, 그 작년 강의 시에 하도 몸이 안 좋아갖고 병원에 진료를 받으니까 이 허리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예, 바보같이 그러고 3개월 동안 다리를 지지 끌고 다니고 이렇게.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갖고 수술을 했거든요. 예, 장애진단 끊었죠. 장애보험 청구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제 뭐예요? 치료가 끝나고 이후에 어떤 손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일을 못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게 휴업손해,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상실수익이라고 하는 장애 부분, 장애라고도 장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걸 합쳐서 일실수익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다쳤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을 거 아니에요.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정신적으로 느꼈을 고통 있겠죠. 예. 여러분들은 그 감각신경이 없어갖고 누가 나를 다치게도 안 아파요? 아니잖아요. 아플 거 아니에요. 예. 그 수술 한번 해보세요. 생살 째고 막 해보세요. 아파요. 예. 되게 아파요. 주사 맞는 것도 아파요. 예. 주사 맞는 것도 저는 원래 체질적으로 주사 맞는 거 싫어하거든요. 피 뽑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손에, 아, 몸에 손대는, 뭘 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안 하는데, 가끔 보면 대단해요. 그 몸이 도화지신 분들 있죠? 몸이 도화지. 진짜 오늘 이상하다, 아침에. 그, 이렇게 뭐, 피어싱 쫙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진짜 몸이 도와줘. 아, 되게 아프대요.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팔에다가 막 바늘로 찔리는 거예요. 안 아프겠어요, 그거요? 아프죠.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예. 그러면 그런 고통들 있잖아요. 정신적 고통. 그걸 보통 위자료라고 얘기해요, 위자료. 예. 뭐, 기타 등등 많아요, 여러 가지들이. 요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의 손에 액이겠죠. 손에 액. 그거를 챕터 2에서 어떻게 하면은 손해 액을 구할 것인가를 공부할 겁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챕터 2. 예. 그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보험에 보자도 안 나왔네. 나 분명히 보험을 공부하러 왔는데 뭐 2주 동안 보험에 보자도 얘기 안 하고 저 인간 저 뭐야 저거 하는데 요게 기본이에요. 여기까지 아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기 하나가 동그라미 생기죠. 예. 보험자. 여러분들이 보험 계약범 시간에는 보험자라고 배우실 거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1차가 뭐 대부분 면제신가 보네요. 예. 보험 계약법 시간에는 보험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라는 말을 쓰죠. 예. 이 보험자가 등장을 해요, 이제. 이제 그러면은 명칭들이 좀 바뀌어. 갑이 뭐냐면, 원래는 뭐예요? 잘못한 인간이니까 이 사람이 원래 가해자였어요. 가해자. 가해자가 되고 을이 원래 피해자예요.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는데 갑자기 보험관계가 등장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은 보험자죠. 여기는 뭐다?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라는 거는요. 보험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재산보험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거기선 피보험자가 보험에 붙여지는 사람이죠. 내 몸을 붙이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사망하면, 내가 상해를 입으면 어떠한 보험금을 주겠다. 그런 게 이제 거기도 피보험자고, 우리 여기 피보험자는 가해자예요, 가해자. 즉,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을에게 배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을의 손해액이 어디로 와, 이게? 을로 이전하겠죠? 왜? 갑이 을에게 줬으니까. 100이라는 손해가 생겼는데, 이 100을, 100이라는 손해를 갑이 을에게 줬어요. 그러면 을은 손해가 생겨,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겠죠. 다 받았으니까. 그럼 이 100이라는 손해는 어디로 와요? 갑한테 갔죠? 갑에게 이전이 되는 겁니다, 이전. 잘못한 사람이 갔습니다. 그럼 이제 갑은 알고 보니까 보험을 들어오는 거야, 보험을.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끼쳐가지고 물어줄 때, 물어줬을 때 이 손해, 100이라는 게 나한테 왔다. 그럼 난 이거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거예요.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걸 다투겠죠. 여러 가지 다투어서, 아,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 맺은 계약에 의해서 이 100을 줄 수가 있다. 또는 90을 줄 수가 있다. 80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100을 줄 수가, 아, 100이라는 손해가 왔는데 110, 120 주면 안 되겠죠. 보험의 본질에서 흐트러지잖아요. 우리 이제 손해배상,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손해선정 이론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득금지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이잖아요. 즉, 갑이 을에게 100을 물어줬는데 200을 준다면은 어때요? 예, 저 전문용어 나갑니다. 보험 열심히 들어놓고 맨날 발로 까고 다니겠죠. 사람 다치게 하겠죠. 일부러 다치게 하겠죠. 왜? 다친 것만큼 네가 1000을 다쳐? 나는 2000을 받아. 네가 1000을 다쳐? 나 2000을 받아. 그럼 어때요? 일 안 해요. 그런 도박화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험에서는 그 실손해만큼만 물어준다. 그래서 즉 결국은 이 사람의 경우는 100이에요. 100. 이 100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이쪽은 뭘 해준다? 보상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배상과 보상은 다른 개념이에요. 계약에 의해서 주는 게 보상이고 어떤 이제 법률 위반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나오는 게 배상이고요. 즉 이 보상을 할 때는 이 100이 100이 될 수도 있고요. 빵이 될 수도 있겠죠. 계약 조건이 다르니까. 그래, 나는 너에게 네가 100이, 100 이상이 돼야지만 물어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겠죠. 그럼 100이야. 100 이상이 안 되죠. 아, 죄송해요. 100 초과. 네, 100 초과되면 줄게. 이상이면 들어가니까 초과되면 줄게 했더니 아직 초과가 안 됐잖아요. 그럼 줄 게 없겠죠. 근데 만약에 계약이 10을 초과하면 줄게. 그 나머지는 10을 빼고 줘야 되겠죠. 그렇게 보상을 하는 겁니다. 요걸 어디서 배운다? 챕터 3에서 배울 겁니다. 3에서. 그러니까 보험 관계는 챕터 3부터 나올 거예요. 보험 관계는요. 어, 그러면 챕터 4는 뭡니까? 예.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근제보험 있잖아요. 근제보험. 원래 근제보험도 책임보험이에요. 근제보험도 책임보험입니다. 그런데 이게 태생이 조금 달라요. 어, 여러분들 이제 2차 과목 중에 책임보험이 두 과목입니다. 책임보험이 두 과목이에요. 자동차 보험도 책임보험이에요. 책임근제도 책임보험이에요. 근데 왜 나눴을까요? 왜 나눴을까요? 여기에 지금 손해상사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신체죠? 여기 혹시 재물이나 차량 없으시죠? 예, 근데 차량분은 오늘 수업 들어도 괜찮아요. 차이가 없으니까. 한 4시간 정도는 똑같거든요. 오후에 이제 똑같이 리바이벌 해야 돼요. 옆에 가서. 똑같이 이제 앵무새처럼 해야 되는데 여기 만약에 뭐 재물하시는 분도 비슷할 텐데 계리사분이 앉아있다고 쳐봐요. 계리사분이. 그리고 시험을 봤다 쳐봐요. 그러면 그분이 뭐 똑똑하실 수도 있겠지만 점수가 낮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분의 점수 때문에 평균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게 진정한 지금 이 클래스 손해상사를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어떠한 실력일까요? 그분 점수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분이 아니라 더 많다고 쳐봐요. 여러분들보다 두 배가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어때요? 엉망이 되겠죠? 네. 그 이유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자동차 보험이나 근제보험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부피가 컸어요. 부피가, 규모가. 지금 자동차는 그대로 떨어져 나가 있잖아요. 떨어져 나가 있죠? 하지만 근제보험은 그대로 화특부에서 하고 있어요. 손사부에서 하고 있는데 얘도 처음에는 등시가 컸어요. 왜? 지금은 산재보험 있잖아요. 산재보험, 업무상재. 요즘은 뭐 출퇴근도 해주잖아요. 산재보험이 점점 강화가 되니까 근제보험이 쭉 줄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산재를 보다 보면은 가입 강제업체가 엄청나게 지금 강화됐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얼마 전까지는 상시 1인도 있었거든요. 연평균으로 따져갖고 상시 1인 이상을 고용해야지만이 산재보험 가입이 강제예요. 근데 지금 그것도 없어졌어요. 상시 개념도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사업자라고 하면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잖아요. 그럼 산재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그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영보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재보험이 지금은 생각보다 규모가 작아졌지만 예전에는 규모가 컸어요. 특히 우리나라, 뭐 죄송합니다. 여기 몇 분 딱 스캔하니까 예, 그 얘기할 때 태어나지도 않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1970년대에 보면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 아실 거예요. 건설, 중동 건설붐 60년대 말부터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엄청나게 결국은 그 외화벌이를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한 것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경보수도 뚫린 거는 이제 한일 그 협정 맺으면서 차관 들어온 것 때문에 뚫었고 그 이후에 경제 발전된 거는 어떻게 보면 중동 경기가 이제 건설 분기가 좋을 때 거기서 외화벌이 한 걸로 많이들 이제 우리나라 올린 건데 그때 보면은 건설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기계가 많이 하지만 초창기는 어때요? 사람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업무상 재해들도 많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규모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챕터 3에다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는 거죠. 얘 때문에 모든 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지금 보험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사이론에 재보험 배우죠. 재보험. 재보험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재보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특약지 재보험도 있고 하여 자동으로 무조건 계약을 받으면 재보험으로 떨어져 나가는 계약들도 있습니다. 특약 재보험이라고. 특약에 의해서 무조건 나가는 거. 근데 이 특약에 특약으로 무조건 나가는데 여기에 막 뭐 손해율이 막 엄청나게 높은 녀석들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보험사에다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특약에서 걔를 빼겠죠? 빼겠죠.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녀석들끼리 뭉쳐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챕터 3에 안 넣고 챕터 4로 별도로 뺀 겁니다. 근재보험은. 그리고 또 근재보험은 계산 방식이 조금 독특해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이 지금 웬만한 사업장 다 가입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산재도 받고 근재도 받고 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중으로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재보험에서는 주로 뭐다? 산재에서 받는 경우는 공제한다고요. 손익상계. 예. 그래서 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주로 이제 업무상 재해로 물어주고 우리 쪽 근재보험에서는 대부분이 뭐다? 사용자 배상 책임이에요. 즉 초과하는 손해, 받지 못한. 즉 이 손해액에서 손해액이 100이잖아요. 100인데 예를 들어서 근재에서 50, 아 죄송해요. 산재에서 50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못 받은 건 50이 남아있죠. 요 50을 계산해서 주는 게 근재보험입니다. 근재보험. 그래서 챕터 4는 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게 다예요. 네, 끝났네 이제. 네, 여러분들 공부할 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네. 근데 이거를 뭐 복잡하게 만들고 뭐 두껍게 만들고 뭐 시중에 나와있는 서적 중에도 한 500여 페이지 되는 책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뭐 굳이 책을 더 두껍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책을 최대한 좀 얇게 뭐 이거보다 더 지금 나중에 다음 주에 받아보시겠지만 지금 책보다 더 두껍게는 안 만들 거예요. 최대한 더 빼면 뺄 거예요. 버릴 거예요. 왜 버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재는 시험을 위한 목적이지 실무 목적은 아니에요. 실무 목적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요 책만 보고 일한다? 아니 500페이지 되는 책? 1000페이지 아 그거보다 안 돼요. 실무에서는 상황에 따라 판례도 찾아봐야 되고요. 다른 전문서도 찾아봐야 돼요. 저도 집에 가면은 제가 강의하는 과목 외에 다른 과목 교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 실무해요. 그 대신 다른 교재들이 있어요. 다른 교재들이, 다른 책자들이. 뭐, 심지어 가장 두꺼운 책이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한 1000페이지 되는 책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야 돼요. 책값만 5만원이 넘어요. 근데 그 책을 보잖아요? 정말 황당한 것은 그 책 내용 중에 몇 페이지밖에 저한테 도움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내용들 막 있죠. 근데 그 정말 몇 가지 때문에 그런 책을 사서 봐야 돼요. 필요에 따라. 제가 좀 부담이 되면은 복사를 많이 하겠죠. 예. 그렇게라도 봐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별로 안 그런데 예전에는 저도 한참 이제 실무 배울 때는요. 그 바인더를 만들어 놨어요. 바인더를요. 회사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뭐 컴퓨터로 정리 잘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한 출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인더에다 꼽는 거예요. 지침 같은 거 꼽고, 뭐 꼽고, 꼽고, 꼽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이 하시지만 이제 장애평가 맥브라이드로 하잖아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하는데 제가 한참 잘 나갈 때는요. 거의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를 거의 줄줄줄 외우고 다녔어요. 예. 왜 외웠냐? 한 1년 이상 하루에 30분씩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집 큰애를 픽업을 해야 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 마감 때문에 데리고 와서 제가 퇴근하는 게 아니라 얘를 받아요. 물건도 아닌데 받아. 예. 누구 앞에서? 저희 집사람 회사 앞에서 받아, 애를. 30분 동안 기다려요. 그 집사람 끝나. 애한테 보내. 예. 그 시간이 매일 30분씩이에요. 그럼 애하고 놀아주는 것도 10분, 20분이잖아요. 하루 이틀이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뭐 하다 보면 맨날 루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래. 그러면 뒤에서 책 봐 하고 계속 책 본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한 250일 봐봐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약 한 100시간이 넘어요. 한 120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때 좀 신입사원 때 갖고 진짜 몇 분한테 책자 보고 있었어요. 장애율.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이런 게 장애가 나와? 하니까 나중에 되니까 뭐 얘기하면 웬만큼 찾아요. 쉽게 쉽게 찾아. 뭐 그래서 장애율 뭐 율까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뭐가 어디 있다는 걸 그냥 소위 말해서 한번 딱 피면 나올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이제 쭉 했는데 안 보니까 까먹더라고요. 안 보니까 또 아니면 이게 실무를 하다 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얘는 절대 안 나와. 이런 건 장애는 안 나와.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보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예. 저기 과천 경마장 가면은 우리 있죠 말들. 예. 딱 이렇게 가리잖아. 옆에 보지 말라고. 딱 그렇게 돼서 사람이요. 깊이는 깊어지는데 지식이 너무 얕아져요. 그러니까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취득하시고 이쪽 어제 얘기한 실무수업 하시는 분들도 뭐냐면 그 폭을 넓히는 거예요. 폭을. 깊이를 뭐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특히나 학교 선생님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앞으로 더 공부에 매진해서 공정한 손해상담가 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럼 좋게 받아들이면 좋게 받아들이고 나쁘게 받아들이면 이제는 공부는 나의 끝이야. 던져버리겠죠. 안 됩니다. 예, 자격증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본적인 그냥 조건일 뿐이에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냐 하나는 겁니다. 얼마. 저도 지금 자격증은 다 갖고 있지만 종합손해상담은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해요. 첫 번째 인보험 저서 입도 뻥긋 안 합니다. 장애율 얘기 안 해요. 예, 제 거나 겨우 청구하지 남들 거 얘기 안 하고 둘째 예, 실손의료비 청구하고 저 계산 못 해요. 그냥 주면 받아요. 예, 일일이 뭐 머리 아프게 계산해요. 얼마 된다고 뭐 몇천만 원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친구들이 어른이 잘하라고 예, 잘하라고 맡기죠. 뭐 해상보험 자격증 있죠? 재무보험 있으니까 아예 몰라요. 시험 볼 때는 열심히 외웠죠. 어차피 저는 그 업무를 안 할 거니까 안 할 거니까 저는 그냥 포기했죠. 자격증을 위해서만 취득을 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업무를 한다면은 그 부분에 깊이 있게 다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취지에서 책을 얇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책은 왜 시험 목적 외에는 시험 보시고 버리시면 안 되고요. 합격하시고 후배들 주세요. 주변에 도전하신 분들 주세요. 꼭 바뀔지 모르겠지만 주세요. 왜? 집에 보관해봤자 안 봐요. 안 봐. 예. 그리고 그 책 보고 실무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예, 싹이 딱 올라오다가 텄습니다. 예, 노랗게 텄다고 하죠. 더 많은 서적, 더 많은 이제 실무를 접하기 위해서는 더 넓게 봐야 되는데 계속 과천 경마장에 저기 말밖에 안 돼요. 예, 과천 경마장에 말. 제가 말하다 보면은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잠깐 이제 오늘 약간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넘버2 비싼 말을 제가 차려줬어요. 넘버2. 넘버2.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말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35. 네, 그 정도요. 수익 가격이 한 30에서 55 해요. 시수마. 네. 시수마. 주로 이제 개인들은 없고요. 한국 마사에서 시수마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농민들 이제 지원을 합니다. 예. 우리 그 말 키우시는 분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비싸요. 50% 정도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교배하는데 근데 제가 그 처리했던 거는 30억짜리 말인데 예. 30억에 도입된 말인데 사망 당시에는 죽을 당시에는 이제 보험가액이 12억 5천이에요. 12억 5천. 그래서 제가 10억을 물었어요. 10억을요. 예. 말에 죽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어요. 아, 말 때문에 임원 보고 들어가고. 말 때문에 임원 보고 들어가고. 상당히 좀 뭐 했는데, 임원분 보고할 때도 임원분이 갑자기 문 닫으라고. 얘가 죽은 뒤에 조금 이상하게 죽었어요. 교배하다가 죽었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더글라스종이라고 하더라고. 더글라스종인 게 맞을 거예요. 얘네들이 좀 특이해서, 그 안마가 뒤로 미는 바람에 순마가 기립을 한 거예요. 기립을 했는데 사람이 왼쪽에서 당기잖아요. 그럼 얘는 목을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린대요.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충격 오는 쪽 반대편으로 돌려버린대요. 순간적으로 잡은 사람이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틀었는데 틀면서 후지 뒷다리 있죠? 뒷다리가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약 한 3m 높이에서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밑에가 이제 요런 바닥은 아니고요. 우리 그 놀이터에 있는 약간 쿠션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코 부분, 코짠등 부분이 충격되면서 크게 출혈은 안 보이는데 뇌진탕, 예, 사망을 했어요. 죽었습니다. 사망은 아니고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그 CCTV 영상을 이제 봐야 되니까 예, 그렇게 문 닫아봐. 앞에 여직원분 계시고 하니까 괜히 오해사잖아요. 예, 그랬는데 아 정말 뇌진탕이 무섭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제 저기 죽은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와, 좀 뭐 부검 다 했습니다. 예,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고 못 찾았어요. 예, 제가 김윤신도 아닌데 말목을 치시오 해서 우리 수의사분이 해가지고 어리를 하니까 이 콧등에 골절선이 보이고 뇌 쪽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전형적인 증상이 떨어지자마자 발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은 보이는 게 아니라 발만 보였어요. CCTV 앵글에 발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 다음에 죽었는데 얘가 한 10억 정도 됐어요. 10억. 그때 10억 정도 물어준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도 하고 재밌어요. 하다 보면은 예. 하다 보면 신체는 아니고 이제 화특구 했을 때 하다 보니까 그런 클레임도 처리하고 뭐 불난 것도 처리하고 사람 다친 것도 처리하고 예. 올라운드입니다. 올라운드. 예. 배상 책임도 하고 재물도 하고 예. 인본만 안 해봤어요. 인본만. 예. 인본만 안 해봤고 재밌습니다. 해보면요. 클레임들 해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 생기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약 한 7주 정도 할 거니까 그 다음 주에 오시면 또 전체적으로 이해는 해주세요. 목차는 이런 걸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혹시 뭐 2차 시험을 한 번도 안 봤다 한번 거쳐 주시겠어요? 네, 내려주시고요. 그러면은 혹시 1차 시험을 봐야 된다 조금 있으시네요. 예, 그러면 잠깐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요. 1차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은 11월, 12월 달에요. 11월, 12월 달에 반드시 2차 과목을 공부를 하십시오. 2차 과목을요. 뭐 이 과목을 하니까 이건 하겠지만 다른 과목 적어도 네 과목 중에 두 과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 최소한이요. 최소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네 과목을 다 한 번 정도는 훑어주시는 게 맞아요. 한 번 정도 학습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1차 공부는 언제 합니까? 네,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언제 하시면은 1차 공부도 11월, 12월 중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세 과목 중에 다 하지 마세요. 네, 저도 1차 보험업 강의하지만 어제 제가 그랬어요. 보험법 강좌 들어오신 분한테 지금 이거 왜 들으세요? 네, 계약법만 꼭 해주세요. 계약법. 1차 준비하시는 분은 보험 계약법 있죠? 이거 반드시 11, 12월 달에 해주셔야 됩니다. 계약법은 시간이 좀 걸려요. 같이 해주시고 다른 거는 조금 더 있어야 하셔도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1, 2월 달에요. 1, 2월 달에. 바로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2차만 준비해야 되는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11월, 12월 달에 두 과목 했다고 하면 1, 2월 달에 나머지 두 과목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적어도 2월 달까지는 2차 네 과목을 한 번 다 돌려야 돼요. 무조건요. 무조건. 네, 무조건 돌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11월, 12월에 두 과목만 하신 분들은 이분들도 두 과목 하셔야 돼요. 2월 달까지는 한 바퀴 돌리셔야 됩니다. 계약법을 하시고 이제 2월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 1차를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3, 4월에 1차 준비하시면 이때 1차 올인해야지. 2차 공부 열심히 했는데 1차 떨어지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올인해야 돼요. 올인.
그러면 2차만 준비하시는 분은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3, 4월 달을. 내가 1차 면제다. 1차 안 봐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3, 4월 달을 잘 보내야 돼요. 요때 잘 못 보내죠? 예. 네. 1차 면제에 대한, 1차 유예나 면제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때 차별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보험금 지급 관련된 계산 문제 나오는 과목들 있잖아요. 이런 과목들은 어느 정도 틀을 잡아야 됩니다. 이때 계산 문제 틀을 이때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럼 1차 봐야 되는 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 할 수 없어요. 올인해야 되니까 일단은 한 달 반, 한 달 반에서 한 달 반에서 많은 두 달 정도는 올인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1차 보고를 하면은 가나반 나와서 채점하잖아요. 예. 그럼 제가 딱 드릴게요. 하루만 쉬세요. 하루만. 하루만 열심히 술 드시고 노시고 바로 공부하세요. 2차 공부에. 그래야지 이제 보통 5월달, 6월달에 학원들이 문제풀이 하거든요. 이때 따라갑니다. 이때 따라가요. 유예생들이야 당연히 3, 4월달에 해놨으면 따라오기가 쉬워요. 안 하면 따라오기 힘들어요. 그분들도요. 예. 1차 보시는 분들은 하루만 쉬시고 바로 준비해야지 5, 6월 따라옵니다. 왜? 그 하루 쉬고 개강하기 전까지 뭘 하냐? 11월, 12월, 1월, 2월에 공부했던 기본학습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충실하게 복습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5, 6월 달에 잘 따라와집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잘 안 써질 거예요. 잘 안 써져요. 예. 근데 적어도 이제 보통 문제풀이 한 중후반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써보셔야 돼요. 바로 쓰기는 힘들어요. 바로 쓰면 어떻게 되면,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자포자기해서 포기할 수가 있어요. 예. 항상 그렇잖아요. 서서히 올리면요. 사람이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확 올리면 어떻게 돼요? 하루 공부하고 하루 퍼지고 하루 공부하고 하루 퍼지고 이렇게 되면 된다고요. 아니, 나중에 하루 공부하고 이틀 퍼져요. 예. 그다음에 하루 공부하고 3일 퍼지고 그다음에는 아예 모르겠다고 던져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 마라톤에 비유하면 돼요, 이건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면은 합격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7월달 8월달 모의고사 과정을 좀 따라올 수 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 자 합격자들 보잖아요. 어떻게 합격했지 하는 분들 꽤 많아요. 예, 제 과목만 듣고 보면은 예, 다른 과목도 잘 봤겠죠. 제 과목 못 봤고 예. 여러분들도 분명히 전략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은 특히 실무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실무하면 그 과목은 무조건 전략 과목으로 가야 돼요. 싫든 좋든 내가 예를 들어 인보험한다 재산보험 전략 과목 가야 돼요. 자동차 보험한다 내가 자동차 보험 전략 과목 가야 돼요. 화트 간다 이거 전략 과목 가야 돼요 무조건요. 예. 전략 과목은 최대한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될 것보다 의학 이론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시험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예. 저 인간 이상한 인간이네. 책임 문제 시간에 갑자기 의학 얘기하고 뭐 전략 과목 얘기하고 있네. 예. 저는 여러분들 합격시키려고 온 거죠. 예? 여러분들 책임 문제 막 해갖고 이거 고득점 받는다고 합격한다? 예, 그러면 시키죠. 근데 여러분들 소련사 자격증 따로 왔잖아요. 예, 제 것만 잘하면 뭐예요. 다른 거 못하면 내년에 또 봐요. 예, 내년에 또 보면 얼마나 민망한지 아세요? 안 좋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의학을 놓치면요. 합격생들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합격하신 분들 치고 의학 점수가 낮은 분들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웬만큼 점수가 다른 과목보다 높게 나와. 왜? 의학은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암기력 테스트입니다. 암기력 테스트.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한 것만큼 나오는 게 의학이에요. 찍어서 공부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또 의학이에요. 왜? 어떤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중요하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출제인들이 내고 싶으면 내는 거예요. 그냥 의학은요. 하지만 다른 실무 과목들은 어때요? 그래도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내거든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강사든지 찍은 것 중에 웬만큼 걸려요. 근데 의학은 정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도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재작년에 한번 그랬단 말이에요. 예. 2017년도가 한번 그랬죠. 강사들이 찍은 문제 아예 싹 한 세 문제인가 아예 빼고 내버렸잖아요. 그거 제껴놓고 아예 다루지 않은 문제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제가 4종 시험 볼 때 중요하다고 했던 CI 쪽 관련된 어떤 그런 파트들인데 그런 쪽을 냈다고요. 중요해서가 낸 게 아니에요. 그냥 내는 거예요. 변별력도 가리기 위해서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의학이니까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투자한 것만큼 이럴 때는 약간 머리를 좀 탓하셔도 돼요. 저같이 머리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되고 조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조금 적은 시간 투자해도 되니까 하면은
의학은 시간 투자한 것만큼 배신하진 않습니다. 점수가. 책임 근제는 배신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잘못하면은. 근데 의학은 잘못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시간 투자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런 과목을 통해서 점수를 올려주셨는 거죠. 올해 50.83이가 되잖아요. 커트라인이 2018년도가 50.83인데 그러면 옛날에야 꽈락만면 해도 합격한다 이런 소문이 있을 때 있었어요. 40점 초반 초중반 때요. 근데 이제 50점을 맞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두 과목은 어때요? 60점을 넘겨줘야 돼요. 두 과목은. 맞잖아요. 두 과목은 60점 넘겨주고 두 과목은 꽈락면하고 그러면 합격하겠죠. 네. 그래야 50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의학은 포기하고 시험을 준비하면은 여러분의 점수가 무조건 50점 미만 나옵니다. 네. 의학은 꼭 잡으셔야 돼요. 비교적 잘 나오는 과목입니다. 네. 책임 근제도 잘 나와요. 잘 하면. 네. 잘 못하니까 맨날 그러죠. 뭐 맨날. 뭐 강사 다 하고 하는데 강사들 탓할 것도 없어요. 네. 제가 쉬는 시간에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지금 촬영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릴 텐데 예, 조금 일찍 끝내고 이제 쉬는 시간에 얘기를 드릴게요. 예,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둘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